주문 접수 완료. 와, 바로 이렇게 올려버리네.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바로 그냥 한 계약 따라갑니다. 주문 접수 완료. 자, 여기 지금 깨고 내려갈 모양이거든요. 자, 여기 볼린저변 하단까지 열려 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자, 일단 어디서 청산할 건지 대충 생각해 놨잖아요. 6841 정도에 청산할 건데 일단 가볍게 안테나 봅니다. 밑에 이게 워낙 밀렸다가 잽싸게 들어올리고 하기 때문에 두 개 정도 들어갔을 때는 하나에 대충 이렇게 걸어놓거나 아니면 차익 실현 해가면서 하는 게 낫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파파님 정신 없죠?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한 개 체결됐고요. 참 체결하고 난 다음에 밑으로 더 밀리네, 그죠? 자, 여기 1분봉인데 여기 일단 여기까지 열려 있다 봅니다. 486845 끝만 이야기하겠습니다. 4호까지 열려 있습니다. 자, 주식은 사기만 하는 건데 선물은 팔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먼저 팔았거든요. 내려갈 거 이렇게 내려갈 거 예상했기 때문에 내려가는데 걸어가지고 지금 플러스 났습니다. 하나 차익 실현했고요. 자, 여기 인근에 오면 하나 더 맞아 팔 텐데 여차하면 맞아 던져 버립니다. 정신 없습니다. 주식하고는 곱하기 한 30배 더 빠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닥터케이 일단 출발 좋습니다. 플러스로 시작하면서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비리비리 되잖아요. 주문 접수 완료. 끊어버리는 겁니다. 급하게 갈 건 없고 대놨습니다. 이렇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방금 체결돼서 지금 5만원이었는데 플러스가 자 지금 현재 한 몇 분 만에 지금 8만원 더 벌었습니다. 보이시죠? 5만 5천원 시작했거든요. 이 달러입니다.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지금 80달러 정도 플러스 시켰습니다. 9만원 정도 지금 벌은 겁니다. 지금 바로 한 2분 정도 만에.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챙기면서 가는 겁니다. 5개였거든요. 매도 5개였는데 지금 3개는 청산했습니다. 절반.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볼린저 밴드 보시면 6847까지 열려 있습니다. 여기 하단 그리고 저점이죠. 현재 매도로 두 계약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균 단가는 여기 있습니다. 6867 이니까 지금 한 10포인트 정도 지금 수익 나고 있죠. 1포인트에 한 2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계약당 20만원씩 먹었으니까 두 계약이니까 40만원 정도 플러스인 상황입니다. 비리비리 하니까 그냥 주문 접수 완료. 맞습니다. 매도 붙잡고 있으니까 청산 걸어놨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현재 430달러니까 한 50만 조금 안 되게 수익 났네요. 자, 이렇게 지금 오늘 모의 투자 한번 나스닥 선물. 저는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매매를 하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 선물에 대해서 한번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지금 모의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소액으로 하시기 전에 이렇게 실전을 모의 투자로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액부터 시작하셔야지. 바로 큰 금액 투자하시면 실패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자, 다시 매도 진입합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턴하기 전까지 무조건 매도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좋으라고 매도 들어간 시점, 청산 시점 이렇게 손가락으로 표해드립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방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계신데, 자, 주식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락 추세입니다. 5분봉에서 그러면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이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매도만 진입합니다. 진입은 매도만. 자, 나중에 이것이 다 올라서고 정배열로 돌아서고 난 다음에 매수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식이라면 이런 데 있는 모습은 사지 않는 거죠. 진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봉상으로 만약에 보자면 이게 지금 두산중공업 어저께 모습이거든요. 거의 이렇습니다. 제가 지인한테는 매도해라 했는데 망설이고 있더라고요. 지금 손실 중인데. 자, 이렇게 하락 추세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 주식하고 매매가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 내가 하지 않더라도 아, 매수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절반 정도 차익 실현했고 지금 나머지 금액도 플러스 중입니다. 자, 이거 빼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빠지니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자, 여기서 한 호가당 5불이거든요. 여기 가면 10만원 좀 넘습니다. 그래서 한 계약당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이게 체결되고 나면 여기다 대놓고 추가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청산돼도 두 개 남아 있습니다. 두 개는 좀 더 들고 갑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청산 4개 또 됐고요. 아까 스캘핑 대한 것도 성공입니다. 자, 85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 돌려 내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또 받칠 거거든요. 볼린저 밴드도 있고요. 제 매수 단가가 70 정도거든요. 여기가 68이지 않습니까? 손해 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게 스캘핑, 이제 아까는 조금 단타로 들고 왔다면 이제 짧게 스캘핑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이것이 모의 투자라서 그런지 효과가 없어지는데도 체결이 안 되고 그러네요. 체결된 것 같습니다만. 주문 접수 완료. 아까 매수 대기해놓은 거 청산됐습니다. 스캘핑 또 성공입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방송 녹화하고 있어서 그런지 프로그램이 조금 불안정하네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청산 다 됐습니다. 자, 아까 방송 테스트 한다고 뭐 있었는데 일단 손익이 100만원 정도
110만 정도 났죠. 지금이 1025달러 수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나스닥 선물로 오늘 모의 투자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결과는 그래도 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뭐 이거 계산하셔도 상관없고요. 이거 아까 방송 테스트 한다고 제가 좀그 일부러 테스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일단 손이 뭐 1000달러 정도 낼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1000달러 손이 수익을 냈거든요, 여러분들. 자, 닥터K 방송 월요일 정도부터는 크루드오일 그리고 여차하면 나스닥 선물도 같이 한번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편집해버리면 중간에 실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원본은 이렇게 올리고요. 일일이 다 보시기 좀 힘드신 분들은 제가 막판에 그 추천 영상 하는 데다가 하이라이트 부분만 따로 또 편집하든지 시간 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K 오늘 나스닥 선물 플러스 110만 정도 수익 내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